옛날 경상도 풍기 지역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술이나 마시고 투전판을 벌이며 싸움질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업에는 관심이 없고 건달짓을 하면 아내라도 옆에서 잡아주어야 하겠지만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였고 희한하게 부부금실만 좋았습니다. 보통의 집이라면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수를 냈을 텐데 부부는 여기저기 얻어다 먹고 빌려 쓰고 하다 보니 대추나무 연 걸리듯 빚이져서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빌린 돈이나 곡식을 갚으라고 성환이, 건달 남편은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궁리를 하다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우리 내일 저녁에 도망을 가세. 아내는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놀라는 기색도 없이 가장이 말하는데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오히려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은 자신들이 못 살기는 해도 금실 하나는 좋다고 하며 죄를 짓고 도망가는 남편에게 아무런 타박도 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가지고 갈 재산이 없으니 몸이 가벼워서 좋구먼. 철없는 아내는 가난한 것이 야반도주를 할 때는 오히려 복이라고 하며 못 산다고 탄식할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의 말에 동조하였습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고 의기투합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부부는 일상의 여느 부부와 많이 다르긴 하였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자 방에 불을 환히 밝혀놓은 채 아내는 아이를 업고 남편과 동네 마실을 나가는 것처럼 슬슬 걸어가다가 동구 밖을 벗어나자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구에게 들키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둘은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따라오는지 뒤에서 계속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아도 사람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도 없는 산중에 이를 때까지 뒤따르는 발걸음 소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이르자 부부는 그제서야 뛰는 걸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 사람이 분명하였는데 야밤에 혼자 뒤를 쫓아온 걸 보면 아무래도 담이 무척이나 큰 사람이라 짐작되었습니다.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남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냐? 한 집에 사는데도 모르냐? 가족이라고는 아내와 갓난아이밖에 없는데 한 집에 살고 있다는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내는 자기가 집에서 얼굴도 안 내밀고 지켜보며 보호만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모를 거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살았다고? 그런데 내가 몰라? 도대체 누구냐? 나는 성주다. 성주? 우리 집에 가신 중 제일 높은 신, 성주신이란 말인가? 그렇다. 알기는 무척 잘 아는구먼. 남편은 자기들이 못 살고 빚쟁이가 되어 이렇게 야반도주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둔 성주신이 원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또 따라와 봤자 여전히 실망할 텐데 도대체 왜 따라오냐고 푸념했습니다. 그러자 성주신은 자신이 돕고 싶어도 술 마시고 먹고 자고 노름만 하니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나마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부부금실이나 좋게 해주는 것밖에 없었고 밉든 곱든 대주가 도망을 가니 자신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따라 나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주신은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고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으니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귀가 번뜩하여 잘 사는 비결을 당장 말해달라고 보챘습니다. 성주씨는 길에서 말했다가 남의 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면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자 부부는 그제서야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어 둘은 마치 동네에 마실을 갔다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주여, 집에 돌아왔으니 어서 뜨끈하게 불을 지펴라. 집안이 썰렁하여 방마다 추우면 복이 붙을 수 없으니 비록 배는 골터라도 등은 따뜻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주씨는 날마다 일찍 집에서 연기가 나게 해야 하니 동네에서 제일 먼저 불을 지피라고 하였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새벽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하느라 나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 남편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왔고 뒤주에 쌀은 없었지만 마당엔 나무가 그득하였습니다. 비록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등은 따뜻하고 집에는 항상 훈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일어나 불을 떼고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느라 힘을 쓰니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고 그러다 보니 저녁에 나가 술을 마시거나 노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새벽에 시간이 남으니 마땅히 할 게 없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노는이 염불한다고 틈틈이 새끼를 꼬아 집신이나 바구니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 꽤 많이 모이자 성주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주신은 지금처럼 일도 잘하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엉뚱한 짓만 했냐고 하면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잘 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매일같이 다른 집의 성주신들과 함께 아침 연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로부터 복을 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은 한정되어 있고 집집마다 있는 성주신들은 많은데 대주가 게을러 불을 늦게 지펴 그동안 맨끝으로 올라가니 복을 제대로 타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 복을 타올 수 있게 되었으니 그동안 만든 물건들을 장에 내다 팔면 돈이 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성주신의 말대로 남편은 장에 나가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팔았고 돈이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쌀을 사고 여기저기 빌린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부는 새로운 생활들이 습관처럼 몸에 배었고 어느덧 동네 사람들도 그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주신이 나타나 시키지 않아도 부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피고 이것저것 부지런히 일을 찾아서 하였고 결국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